허공에서 꿈쩍 않고 멈춘 놀이기구. 소방당국이 밧줄과 사다리를 이용해 승객들을 구조합니다. 지난 5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가 멈춰 70여 명의 탑승객들이 3시간 동안 고립된 모습입니다. 이어 15일엔 변전소에 벼락이 떨어져 같은 곳 놀이기구 10여 대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금 많이 걱정됐죠. 만약에 다른 놀이기구도 이런 식으로 멈추거나 사고가 나면 솔직히 불안하긴 하죠. 근데 휴가를 맞추다 보니까 날짜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가지고. 여름방학이나 휴가를 맞아 놀이공원이나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실내 기구가 멈춰서거나 검증되지 않은 물놀이용품이 판매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즐겨 찾는 바닥 분수나 연못 등의 수변 공간에도 또다시 안전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8곳이 수질 기준에 미달했다고 발표한 것. 이들 시설에는 미생물을 억제하는 염소가 기준치보다 낮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물놀이에 부적절한 수경시설의 출입을 통제하고 개선 조치를 내렸습니다. 각종 수질 기준,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놀이공간뿐만 아니라 아이들이나 휴가를 맞은 이들이 이용하는 물놀이기구도 조심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물놀이용품 65개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인증마크나 경고문구가 없는 등의 안전성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시상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해서 꼭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무허가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는 놀이기구나 시설을 이용할 때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방학을 맞아서 놀이기구 이용이 많습니다. 이용 시에는 열량과 신장 등을 확인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물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과 표시사항 등을 확인하고 기구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TBS 박가현입니다.